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 저희 나라에 아, 이 노마드의 정서를 담은 나그네의 삶의 정서를 담은 아,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가 있다면 뭘까요? 네, 요즘에는 보니까요. 해외에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노래를 이걸로 알더라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이게 노래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뿌리 깊은 정서를 담고 있는 노래는 아무래도 아리랑이라는 노래죠. 그 아리랑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나름 이제 최신 곡인데,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예요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다 같이 해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은혜롭게 부르시네요. 찬양을 부르듯이. 네. 아, 이 노래가 있죠. 이 원래 아리랑 아리랑 아,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 자체가 떠남을 주제로 하고 있고 헤어짐과 이별, 어딘가로 떠나는 그러한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노마드,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 삶, 나그네의 삶.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죠. 근데 사실 이게 낭만적이긴 하지만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아련하고 좀 처연하고 뭔가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 땅에 탁 박혀서 아주 싱싱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회전초라고 아시죠 광야에서 그냥 바람이 불면 굴러다니는 그러한 나무와 같은 삶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상당히 불안정한 사회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아왔던 그러한 정서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노마드라는 것은 그렇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 아닙니다. 아, 우리의 인생은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다.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실 이 정서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의 실제를 잘 나타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잘 되고, 편안하고 모든 게 문제가 없을 때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잖아요.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라도 놓칠까 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아 그래 인생 이곳에서 너무 그렇게 각박하게 살 필요 없다. 조금 여유 있고 조금 느슨하게 살아가면 좋다. 이렇게 좀 연그러가는 과정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노마드의 삶, 나그네라는 삶은 우리의 깊은 정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인생이라는 것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말할 때이 우리 인생의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마치 캘린더에 있는 리마인더처럼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불쑥 불쑥 우리한테 팝업창을 띄우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인생 지나간다 이곳에 너의 영혼이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이전 인류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해서 한 사람을 탁 찍어 부르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아주 많은 수억 명의 크리스천들과 또 수억 명의 무슬림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믿음의 사,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느냐? 가장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에게 주셨던 부르심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안전한 고향과 친척과 기존에 있는 모든 관계들로부터 너는 떠나라. 나그네가 되어라. 노마드의 삶을 살아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예스하고 응답했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또이 아브라함의 손자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의 인생을 쭉 살다가 이 말년에 이집트의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근의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되게 와, 와닿지 않아요? 저는 지금 130살이라잖아요. 사실 뭐제 나이에 몇 배가 되는 그 나이지만 왜 이렇게 동감이 되는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은 별로 없잖아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나그네의 삶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선조들의 삶도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한 사람이 이스라엘 속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원탑 선, 선지자인 사람. 가장 존경받는 거의 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그 이상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인데요. 모세의 인생이 어땠는가? 태어나자마자 그는 그의 가족을 떠나서 입양하로서 왕궁에서의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나고는 이제 추방자로서 쫓기는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80년 전체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떠다니는 인생이었다. 낙은의 인생이었다. 사실 그 이후에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든 시간들을 보면 인생 전체가 나그네의 삶이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또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무슨 사건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입니다. 나라의 전체 국민들이 다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유랑하는 삶, 떠다는 삶, 그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요, 끊임없이 이들에게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끊임없는 주제입니다. 출 이집트기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내가 돌아가야 된다.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끝나고 귀환할 때에도 우리는 돌아간다. 끊임없이 이러한 정서들이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당신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더 깊이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삶의 가이드이면서 어떤 삶의 방식을 나타내 주는 율법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개혁개정 버전인데요 여기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자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또 이슬람권이 같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슬람권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고 나면 뭐 도시는 좀 다르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 여전히 이게 굉장히 강해서 집안으로 초대를 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삶의 형태로 방식으로 깊이 뿌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너의 희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뿌리 깊게 새겨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약의 히브리서라는 히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을 말하냐면,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이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를 때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라고 불려지는 책이 있는데요.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아주 훌륭했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설명이 나오고요.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근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리스트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이 땅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너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신약에서 설명을 쭉 하면서요.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거에서 굉장한 오해를 가장 흔하게 갖는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가서 안정적인 어떤 물질적인 소유를 누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신앙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너무 정 붙여 살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곳에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게 살기보다는...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자꾸 상기시켜 주는 삶을 살게 하시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나그네 되는 부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동일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는 것입니다. 여참 재미있는 거는요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학이 발전을 하고 해도 이 정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2000 작년에 타임즈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였어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5년 후에는 사람이 화성에 갈 것이다. 근데 화성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 화성에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를 해서 사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제 생명이 닿을 날이 오기 때문에 이주를 해서 우리의 그 땅을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예수님 좀 천천히 오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조금 불편하실 것 같긴 해요. 화상을 화성을 들렸다 가야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뭔가 이곳에서 뭔가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어딘가로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신앙이 있든 없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성경은 물론 이 지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시간 전체의 끝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 정서와 생각들이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꼭 물어야 되는 질문이있습니다 당연히 물어야 하고 궁금하지만 묻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뭐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에 봤던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은 있었고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좋은 것이었다, 아름다운 것이었고 완벽하였던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맨 끝에 총평을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나치리만큼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드셨더라. 아니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인데.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왜 노마드가 되었는가? 왜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기쁘게 동화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라고 기대할 수가 없고 왜 우리는 떠나야만 하는가? 고달프잖아요. 집 떠나면 강아지 고생이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떠나고 그게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실망하시게 될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제 아들도 10대지만 여러분 10년을 산 아이들도요. 이 세상이 살기 힘들대요. 여러분 근데 왜 도대체 우리의 삶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왜 이러한 노마드의 인생, 떠나야만 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다 공유하지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다른 여러 가지 다르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중에 좀 과학적으로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작은 거에서부터 질문하면요. 왜내 방은 맨날 어질러질까? 이 질문이랑 통해요. 여러분 집 깨끗하세요? 이상하게 제 집은 이렇게 금방 어질러지는지 모르겠어요 깨끗하게 치웠는데 돌아서면 어질러져 있어요 이게 렇 뭘까요? 과학의 것을 발견했어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게 1법칙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쓸만한 에너지는 갈수록 감소해간다 열은 점점 식어가고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요 무질서한 것은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간다 그 법칙을 발견했어요 이건 이론도 아닙니다 그냥 법칙이에요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어질러지게 되어져 있다 무질서는 커져간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도 그 열이 마침내 다 식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태양도 식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과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재밌게 붙였어요. 히트 데스라고 붙였어요. 열이 죽는 사건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생명체는 에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우리가 질문하는 이 노마드라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떠나는 노마드의 삶, 이곳에 안전 안정적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에그 확산의 끝 지점을 가면요, 노마드의 삶의 끝 지점을 가면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전부는 아니지만 죽음이라는 실체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노마드의 삶, 나그네의 삶이 어디서 끝이 나죠? 죽음으로서 끝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요, 국가도 죽어요, 국가도 끝이 납니다. s 뭐, 로마도 끝이 났고요, 바벨론도 끝이 나고 페르시아도 끝이 났어요. 미국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미국 걱정할 게 아니라, 놀랍게도요, 미국 그 영국의 옥스퍼드 연구소에서, 인구 문제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빨리 사라질 나라, 영순이 어디에요? 우리나라에요. 우리나라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에요. 아, 어, 그중에 질병이랑 이렇게 설명해 볼수 있어요. 이제는 질병, 아픔 이런 것들은 죽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2019년에 한 대학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질병 우리나라가 한해 동안 이 질병들과 어떤 이러한 손실들, 손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 예산을 뽑아봤어요. 돈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그것이 151조 원이래요. 그 중에 그 원인 중에 가장 그 질환 중에 가장 1위는 무엇이었냐면 자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중심으로 많은 그 질환들 인하여서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가 연간 151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거의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 GDP에서 한 11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금액과 수치로서 산정이 추정이 가능한 만큼 그러할 만큼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도요 죽음을 일종의 힘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파워로 이 묘사를 많이 하는데요, 사람의 개인적인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전반에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서 성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사회 제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서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또 예를 가져고 왔는데요. 북한 같은 곳은요또 심각하죠.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려였던 90년대 아주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는요, 대략 추정하는 인원이 6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북한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나라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그런 사회체제 안에서 그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하죠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탁월한 정말 여러분 아주 탁월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러한 사회를 일구어 놓았습니다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리고 놀랍게 경제적으로 성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젊은 층의 사망 원인의 1위가 무엇입니까? 노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입니까? 자살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요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삶의 저변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노마드 인생, 나그네의 삶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어떤 실체입니다. 사람은 역사 속에서 이 오랫동안 이 노마드의 삶 나그네의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죽음의 저항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옛날 중국의 황제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질병 퇴치를 위해서 마크 저커버그가 사회에 이제 기증을 했던 돈이 3조 원이라는 돈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죽음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이도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뇌와 컴퓨터를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컴퓨터로 업로드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수 있다. 이러한 상상의 날에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그것은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본질 자체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호흡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요 이거는 생명도 아직 다 이해를 못 했지만요. 죽음은 더더욱이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죽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특히 모든 것이 더 정교해지고 발전한다는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이 논리로는요 죽음이 설명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죽음이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죽음,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 노마드의 삶의 모습, 형태를 더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더잘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것을요, 과학자들도 전혀 손을 대고 있지 못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시작 때부터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야.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본문 읽는 거 지금 깜박깜박 깜빡, 하고 지금 계속 설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닙니다. 이제 본문 읽을 차례예요. 다행인 것은 설교가 지금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미 성경은요 시작하는 때부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완전한 창조 세계, 완벽했던 그 창조 세계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고요.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또 자막으로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창세기 3장이면 여러분 역사의 아주 시초입니다. 그 3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조된 피조 세계에 그곳에 무엇이 있었다? 뱀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파충류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인 계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설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는 알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알수 있는데요. 뱀 혹은 용이라는 식의 파충류로서 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창세기에 나왔고요. 성경의 끝에 있는 계시록에서도 등장을 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존재가 죽음의 원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나그네 된 삶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장 교활한 존재였다. 교활한 존재였다. 왜 교활한 존재였는가? 그는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마 이 읽기 본문을 접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몇 마디예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먹으면 죽는 것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요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길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2절에서 5절까지 아주 짧은 순간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먹어야 할 만큼 좋고 유익한 것으로 둔갑해 버렸어요. 마치 독과 같은 것이 미슐랭 아주 5스타를 받은 어떤 요리처럼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교활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기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너무 좋은 말인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주의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특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정말 상하기 전에 뇌를 갖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몇 마디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시대의 주류 지성인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헤집어 놓고 있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소가 넘어가게 되고요 6절과 7절에 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네, 보이스피싱입니다.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뺏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따먹게 되었고, 그들은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이건 절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결과는 그냥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처럼 돈 얼마를 빼앗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이 대화의 결과를 저는 이렇게 한 가지로... 여러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가치의 전복이다. 가치의 전복이다. 무엇이냐?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미워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드셔서 모두 다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야, 이거 다네 거해. 네가 다 다스려. 그리고는 심지어 아름다운 하와를 만드셔서 두 사람이 함께 있게 하셨어요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이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이 전에는 서로를 만났을 때 정말 내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노래를 하고 시를 짓고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어, 서로에게 죄를 물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좋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축복되었던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자유 의지라는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짐승들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이고요. 어떠한 여러분 프로그램으로도 할수 없는 정말 인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할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완벽한 영원한 생명과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자유였어요. 근데 그 자유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자신을 만든 하나님, 마치 부모를 살해하는 폐륜화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그 자유의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의 자유의지는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자유의지로 제대로 선택하는 것을 찾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과 죽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죽어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여러분 땅과 하늘의 차이요 바로 그 살아있던 자들이 죽는 자들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버린, 뒤집혀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거룩이 타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존재들이요. 이제는 뱀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뱀과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가치의 전복이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자주 종종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바로 그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부부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평생을 같이 함께했던 조강지철을 버리는 남자, 이러한 스토리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각인됐던 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 한 남자가요 평생을 자기를 뒷바라지했던 여자를 자기가 성공하고 나니까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 드라마의 이름은 그 드라마 이름까지 기억나요. 신기하죠. 젊은이의 양지라는 드라마였어요. 기억나세요? 그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 제목도 기억나고, 그 드라마 다른 거다 기억 안 나는데, 그 장면만 기억나요.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최신작이 나온 게 영화가 있는데, 돈 루겁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봤는데, 거기 똑같은 장면 나오더라고요. 종앙지체를 버리는 장면. 여러분, 역사는요,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일어날까요?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기고,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가?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한 존재가 있다. 그 존재는 바로 뱀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은 천국이 될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이나 문맹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이 땅은 천국이 될수 없는가? 여러분, 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물론 뱀이라는 것은 존재해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해는 다 다를 수 있고 뭐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원리나 그 사건으로 말미암는 결과는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관계의 죽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관계의 죽음, 평화의 죽음, 기쁨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담과 화가요. 뭔가 대단한 잘못을 한게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도 보니까요. 잘못된 걸 믿는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니까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더라고요. 이런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요,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왜 구원이 믿음으로부터 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죽음이 믿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도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지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념을 갖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가 함께 공감하는 신념과 믿음이 무엇이냐가 그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나라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 것이냐를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미국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 믿는 바가 이미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이 인간은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낙원으로부터 추방이 하게 됩니다. 그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렸던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왜그 완벽했던 창조의 세계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세계 속에서 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낙원이 아닙니다. 그 낙원 속에 있던 생명나무라는 것도 있었죠.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도덕성도 아닙니다. 어떤 규율이나 질서를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알아야 우리의 방황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마지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우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때때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존재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렸습니다. 외면한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리를 찾기가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진실한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진실하게 말합니까? 아,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진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한 가지 주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참 가장 큰 실수를 했다.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떠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꾸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에덴이 아닙니다. 화성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질서와 신념 체계가 아닙니다. 깨끗한 자연, 깨끗한 자원, 깨끗한 지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창조의 시스템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죠. 태양과 빛과 순환과 생명. 히트데스. 여러분, 열이 식으면서 생명이 꺼진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빛 안에 열, 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놀랍게 만드신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얻어가셔야 되는 것은요. 기도의 응답,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 여러분의 소원의 성취 물론 다 좋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세요.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본질, 우리의 방황을 멈추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는 것 그것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되찾는 것이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되찾을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때때로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완성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어떤 누구의 말보다 전문가와 과학자와 어떠한 지식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삶, 목적지를 정확히 알아서 찾아가는 나그네의 삶 그러나 방황이나 배회나 부유가 아닌 정말 생명을, 참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나그네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관계 회복되어질까요?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방황이 그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되찾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실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